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했던 범인 김진성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 정보와 당적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론을 냈고, 비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건 역시도 비공개라며 대국민 기만을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는 김진성이 경찰의 진술에서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걸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붉은 머리라고 한다면 아마도 빨갱이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김진성의 이 발언도 철저하게 준비한 의도적인 진술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김진성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송치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걱정을 끼치고 누구에게 미안하다라고 답한 것일까요? 또한 변명문은 왜 썼느냐라는 질문에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답했고, 범행을 혼자 계획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체포가 됐다가 풀려난 70대 조력자에 대해서는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한 겁니다 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과거에 했던 발언 잘 아실 겁니다. 99만원 불기소 세트를 폭로했던 김봉현의 편지에 대해서 범인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상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해놓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하나같이 김진성의 이름이 아닌 김씨라고 떠들고 있는데, 해외 언론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떡하니 66세 김진성이라고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내 언론사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해외 언론도 이름을 공개하는데 국내 언론사는 그저 이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취재는 그냥 받아쓰기만 하고 있으니 기자라 말하기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려고 하는 이유, 행여 김진성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김진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제보들이 쏟아질 것에 대한 사전 차단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변명문을 비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행여 이 정권과 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무수한 의구심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 의심병 환자 만들지 말고 경찰은 공개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범인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연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 단독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킨 적도 없을 뿐더러 범인이 지난 4월부터 범행을 준비했는데 재판 지연이 이유였다는 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엔 특검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진정한 대통령감이다, 지도자의 품격이다 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자들은 입만 열면 카르텔이니 이념이니 패거리라느니 무슨 동료 시민이라느니 단어들을 구사해가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생명이 오갔던 상황 속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대단한 분이니 저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말은 저렇게 하셔도 그 트라우마가 상당하실 텐데 정말 보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네, 우리의 심리적 대통령 정말 멋지십니다. 자, 끝으로 윤영찬이 비명계들과 탈당 기자회견을 20분 정도 앞둔 시점에 느닷없이 민주당에 잔류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윤리감찰을 받는다고 하니까 땡큐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택도 없는 소리죠.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정치인 어디 간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김종민은 네 명이 같이 해온 과정을 비춰보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윤영찬의 결정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 이정표를 만들겠다는 길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신에 김종민도 이원욱도 조응천도 말은 아꼈지만 황당했겠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당대표 등 뒤에 두 번씩이나 칼을 꽂은 당신들을 지켜본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이 민주당의 전과자가 44%나 된다고 떠들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를 했는데 옛 이낙연계 김철민이 전과 4건이고 서론이 3건, 박정희 2건입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시려거든 본인과 본인 주변들부터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경원이 김건희 특검을 두고 민주당의 총선용 특검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대통령 측근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우려들은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특검에 찬성을 할까? 거부권 행사에 반대를 할까? 그런 부분은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입을 털었는데 그거는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특검은 총선용이라고 말하면서도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이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나경원, 또 저런 발언했다고 김건희에게 찍혀서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3개월 남았는데 또다시 한일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